꽤 없네요. 출발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차량이 제가 이틀 전 출장 매입으로 제가 직접 가지고 온 차량입니다. 울산 이 강동이라는 약간 이 신도시 개념인데 고객님이 사실 아파트에 가서 가지고 오게 됐어요. 지하주차장에서. 자, 우리 고객님은 예전에 K5를 제게 한번 판매를 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거래하시는 거고요. 두 개지요. 처음에 거래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두 번째로 이어지지 않았겠죠, 인연이. 자, 이번에 또 저와 이제 인연이 되어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신차가 한 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타던 현재 캡티바 차량 이제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자, 1,000만 원 안쪽에서 SUV 좀 깔쌈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차량 한 대를 구입을 하고 싶다. 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께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번을 좋다고 말을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뭐 감이 대충 오시죠?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자, 쉐보레 캡티바 2015년식입니다. 자, 이 차량은 면밀히 얘기해서 산타페와 그리고 기아 소렌토 등과 경쟁을 하는 차량인데 약간 범위를 좀 넓히자면 투싼과 스포티지와도 겹칠 수는 있습니다. 경쟁 차종이기도 하고요. 직접적인 경쟁 모델은 산타페와 소렌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성비가 무척 좋습니다. 자, 똑같은 연식의 2015년식 산타페 소렌토 시세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자, 같은 연식의 동급의 차량을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자, 그보다도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상태 하나 보고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차는 자, 제가 직접 출장 매입을 해서 타고 올 때도 느꼈고 자, 이곳 시승 코스까지 오는 지금도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어디 하나 틈 하나 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완벽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옵션을 한번 볼까요? 자, 스마트키. 버튼 누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때 이제 쉐보레 차량들은 스마트키이긴 하지만 이제 도어에도 그 스위치가 있죠. 문을 열고 잠글 때 하는 스위치가 있지만 키가 이제 꽂혀 있습니다. 이걸 뺐다 꼽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정 상태고요. 자, 키도 두 개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 캐딜락과 쉐보레 GM 계열이 같다 보니까 수입차 캐딜락 있죠? 캐딜락과 키가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아요. 예전에 저도 CTS를 탔었는데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출고 내비게이션이죠. 다양한 기능들, 이제 트립을 비롯해서 주행 정보 이런 것들까지 다 여기서 표기를 해줍니다. 물론 DMB와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자, 블루투스도 지원을 합니다. 이제 핸들 리모컨도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편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까지 모두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자, 하이패스 룸미러도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정도면 자, 옵션 면에서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통풍 시트 정도가 없다는 게 흠이라면 흠일 수 있겠지만 이 차는 본래 통풍시트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없는 차예요. 자, 꼭 필요하신 분은 이제 여름쯤 돼서 여름 이제 오기 전에 그때 사제로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장착은 가능합니다. 스위치까지 모두 매립을 시켜서 장착 가능하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때 가서 장착을 하셔서 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썬팅을 이제 우리 차주분이 작년쯤 80만원 정도를 들여서 열차단 되는 제품으로 전면, 측후면 모두 이제 신품으로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 우리 차주분께 건네드린 얘기고요. 타이어도 최근에 4짝 모두 교환을 하셨습니다. 현재 타이어 상태는 앞, 뒤로
거의 90% 이상의 잔존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도 뭐 2, 3년 동안은 잊어버리고 타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밖에 소모품, 이제 브레이크 패드, 오일 종류,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부 점검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은 분명 교환을 해서 드릴 겁니다. 하부 점검에서 소모품까지 교환을 해드린다면 컨디션이 더 올라가겠죠.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도 물론 훌륭하지만 저희가 컨디션을 여기서 더 끌어올린다면 더 만족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외관, 실내, 히드 상태도, 도어 트림도 모두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요. 심지어는 이 핸들도 이제 6년 정도 탔으면 약간의 사용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핸들 상태도 상당히 사용감 없이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자 이 길로 정비소에 가서 현재 차량의 하부 상태와 소모품 확인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점검으로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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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네. 네. 7437 캡티바 2.0 LT입니다. 네. 엔진오일 좀 바꿔야 되겠죠? 네. 네. 필터가 지저분하네요. 네, 교환 부탁드립니다. 네. 엔진오일 바꿔야 됩니다. 터보 쪽 이런 데도 누이 없죠? 라제더도 깨끗하네요. 네. 깨끗합니다. 브레이크 오일 한번 찍어볼까요? 네. 네, 브레이크 오일 괜찮습니다. 깨끗하네요. 네. 수분이 별로 안 끼었네요. 네. 자. 냉각수도 깨끗하죠? 네? 빨간색. 네, 빨간색. 냉각수 깨끗하고요. 보시면 깨끗하죠? 인테리어 쪽도 괜찮죠? 네. 1번, 2번, 3번, 4번. 깔끔하네요. 진공 펌프 쪽으로, 진공 펌프 쪽으로 괜찮고요. 깨끗하네요. 네. 자, 위에 볼 것 같죠? 마운트도 괜찮네요. 그죠? 파워를 볼까요? 깨끗하죠? 그죠? 네. 할 게 없네요. 자, 다 드리겠습니다. 네. 앞쪽 쇼바 깨끗합니다. 네. 위에 없습니다. 네. 타이어도 깨끗하네요. 브레이크 패드 예, 90점 드릴게요. 네, 90점. 브레이크 패드 뭐 다른 브레이크 패드 요즘에는 그죠? 거의 뭐 다른 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거의 뭐 90% 80%입니다. 뭐 다들 뭐 어디서 교환하고 있어요. 다 교환을 하신 것 같아요. 타이어도 보시면 타이어가 23550 것도 갔는데요. 네. 아, 이거 한국 타이어에서 좀 프리미엄급 타이어입니다. 아. S2 ASX 들어갔네요. 네. 타이어 괜찮은 것도 가 있습니다. 네. 한 국산 중에도 괜찮죠. 승차감 인정받은 타이어입니다. 네. 괜찮죠. 어쩐지 타보니까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자, 보시면 브레이크 패드 90% 남았죠. 네. 갈 게 없네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위쪽에 깔끔하다 말씀드렸죠? 네. 네. 앞쪽 깔끔합니다. 자, 보시면 올펜 작업도 한번 했네요. 네. 요거는 올펜이, 밑에 올펜이 있고, 위에 또 올펜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엔진 블록이 붙는데. 네.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쪽까지, 1, 2, 전부 다 가스켓, 전부 다 작업을 했네요. 네. 왜 작업을 했을까요? 헤드도 바꿨네요. 저 보이시면 저거 저기 보이시죠? 저쪽에 요 여기 뭐 스타트 모드하고 쿨러 저쪽 네. 저기 사이로 보시면 등으로 보면 헤드도 새거죠? 네, 네. 헤드도 바꿨네요. 헤드 가스켓하고 뭐 이렇게 엔진을 삭수를 해놨으면 뭐 앞으로 차고에 문제가 없겠죠? 네. 깔끔하네요. 올단 새고요. 헤드까지 바꿔놨네요. 미션 쪽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하죠? 네. 스트링기아 보시면 볼트도 괜찮고요. 홀 괜찮고 런 점프싱 푸싱 괜찮고요. 뭘 괜찮습니다. 볼트 부트 외측 괜찮고요. 내측도 괜찮죠? 깔끔하네요. 네. 네. 여기서 보니까 저기에 ABS 모드가 다 지어 달려있죠? 네. 네. 스트링기아도 괜찮습니다. 쭉쭉 갈게요. 반대편 넘어갈까요? 볼, 조스 볼, 오메가 볼, 엔드 볼 괜찮고요. 루트도 괜찮고요. 루암 볼 괜찮고요. 루암 점프싱, 후프싱 괜찮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그 웨벨트도 보니까 괜찮죠? 웨벨트 상태도 괜찮죠? 네. 발전기는 뒤쪽에 붙습니다. 스타트 모드 여기 또 붙어 있네요. 네.
멤버가 참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마운트가 위에 붙네요. 그죠? 네. 클램샤프트, 조인트도 그죠? 이쪽으로 들려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야, 프렌즈 보이시? 이쪽 고통하네. 여기 보면 센터 이렇게 또 잡아주죠. 요즘 추세는 이렇게 또 잡아주고 여기 또 밈밈들 달아서 네. 이렇게 또 고정을 시켜주죠. 예. 그만큼 조석에 보면 조석이 조인트가 길다 보니까 네. 여기 많이 진동이 오겠죠. 많이 잡아줘야 됩니다. 요즘 추세에 안 맞게 조금 그 전에 차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자, 하체는 더 괜찮을 것 같고요. 그쵸?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독특하죠? 바디, 하차하고, 크로스맨바, 안전바하고, 요 삼각대도 집어넣었어요. 방석을 넣었겠죠? 그죠? 안 맞겠죠? 뭘까요, 이게? 릴리프트. 릴리프트입니까? 네. 자, 쭉쭉 독특하고, 자, 보시면, 사이드 스텝 쪽에도, 깔끔합니다. 부슈도 없고요. 네. 뒤쪽에도 볼까요? 멤버가 이렇게 이렇게 그죠? 우물정자처럼 만들어 놓고요. 보시면 어우 뒤쪽으로 와 이거 크다요. 크긴 하네요. 그죠? 튼튼한데요. 세바도 괜찮고요. 아, 저 보시면 이렇게 부슈도 괜찮고요. 네. 독특하죠? 네. 그죠? 여기 부슈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네, 저 위쪽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깔끔하네요. 자, 반대편 넘어갈까요? 네. 반대편도, 저기도, 여기도 괜찮죠? 예쁘다죠? 괜찮고요. 괜찮고요. 이 멤버 자체가 위쪽으로 잡아주네요. 어시스트를 역할을 해주네요. 그죠? 멤버 자체가, 그죠? 네. 푸신 다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고요. 자, 괜찮죠? 네. 이쪽, 여기 보시면 되돌려야죠. 링크도 괜찮고요. 네. 요런 타입의 링크는 잘 안 나갑니다. 괜찮네요. 깔끔하네요. 소음기도 깔끔하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